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플랫폼 수트라 법보단경을 이제 강의를 했죠. 오늘은 그 시무도, 일명 또 시무도라고도 합니다. 시무도, 소를 찾는 이제 그림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영어로 먼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부도라고 하는 건 텐 불스라고 그래요. 텐. 텐이란 건 이제 10이라는 얘기고, 불이라는 건 이제 황소죠. 황소. 열 가지 이제 그 황소. 소. 소. 이걸 갖다가 이제 소에 비유해가지고 그 마음을 닦아가는 어떤 그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 절에 가면은 대개 보면은 이 시부도가 되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ten bulls or ten ox herding pictures. 이 중국에서는 이제 신유로 뭐 시부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이제 규규주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이제 시무라고 그러지, 시부라고 그러지, 시부. A series of short poems and accompanying drawings. Used in the Zen tradition to describe the stages of a practitioner's progress toward enlightenment and their return to society to enact wisdom and compassion. 그러니까 이제 뭐 ten bull, 시부 또는 이제 ten ox herding picture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어떤 그 진행 단계를 10단계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선가에서는 사용되는 일련의 이제 짧은 시와 개송과 뭐 그 그림입니다. 그림. 그리고 지혜와 어떤 그 연민을 적용해 이제 사회로 돌아간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도를 다 깨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사회 입전 수술하고 해가지고 사회에 가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전하고 포교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이제 그 열 가지 중에 이제 제일 처음 이제 in search of the bull, 소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소를 찾아 다니는 거 처음에. In the pasture of the world, I endlessly push aside the tall grasses in search of the ox. 죄송합니다. Following unnamed rivers. Lost upon the interpretant training, paths of distant mountain, my strength failing and my vitality exhausted, I cannot find. 이제 황소를 찾아서 세상의 목초지에서 끊임없이 키를 옆으로 밀어 황소를 찾는 풀들, 이름 없는 강을 따라 상호 침투시러 버린 먼 산길, 기력이 쇠하고 활력이 없어 소를 찾을 수 없다. 이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행자로 돌았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헤매거든, 헤매. 그걸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discovery of the footprints along the riverbank under the trees. I discover footprints even under the fragrant grass. I see his prints. Deep in remote mountains they are found. These traces can no more be hidden than one's nose looking heavenward. 이제 발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발자국은 나무 아래 강둑을 따라 발자국을 이제 발견. 이제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발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소가, 소는 안 보이고, 향기로운 풀 아래에서도 그의 지문이 보인다. 그들은 먼 산 깊은 곳에서 발견된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 흔적들, 보다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제 발자국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행자가 이제 절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제 참선 그 초심자가 이제 뭔가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 세 번째는 for saving the bull. Yeah, I hear the song of the nightingale. The sun is warm, the wind is mild, willows are green along the shore. Here no ox can hide. What artist can draw that massive head? Those majestic horns.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황소를 이제 인식을 하게 돼, 인식. 나이팅길의 노래를 듣습니다. 태양은 따뜻하고 바람은 온화하고 버드나무는 해안을 따라 푸르다. 여기에 어떤 황소도 숨길 수 없다. 어떤 예술가가 그 거대한 머리를 그릴 수 있을까? 저 장엄한 뿔. Catching the bull. 바로 하면 되겠죠? 네, 바로. 4. 캐칭 더 불로 하면 바로 시작하면 되겠지? 네, 캐칭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캐칭 더 불. I seized him with a terrific struggle. His great will and power are inexhaustible. He charges to the high plateau, far above the cloud mist. 어, 이런 inevitable revenge he stands.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황소 잡기. 나는 굉장한 투쟁으로 그를 붙잡는다. 이제 황소, 소를 이제 봤죠? 봐서 이제 잡았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의지와 능력, 무궁무진하다. 그는 높은 고원을 향해 돌진한다. 구름 한 개 저 멀리 또는 그는 뚫을 수 없는 계곡에 서 있다.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러니까 참선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캐치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taming the bull. The whip and rope were necessary. As he might stray off down some dusty road. Being well trained, he becomes naturally gentle. Then unfettered, he obeys his master. 그 이제 길들이기. 이제서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그 마음을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채찍과 밧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길을 잃을 수 있다. 먼지가 많은 길 훈련을 잘 받으면 그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런 다음 그는 속박되지 않고 그의 주인에게 복종한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자기가 마음을 그 통제하는 거 쉽게 하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막 명상을 하면은 마음을 그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몇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어느 정도 이제 중간쯤 와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조종을 하는 거라 자기 마음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iding the bull home. Mounting the ox slowly I return homeward. The voice of my flute in tones. Through the evening measuring with hand beat. The blasting harmony I direct the endless rhythm. Whoever hears this melody will join me. 이제 황소를 타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야. 에? 그 산에 가서 이제 그걸 그 소를 이제 그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는 타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마음을 자유자재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옥수를 천천히 장착.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내 피리의 목소리가 읊조린다. 피리를 불면서 저녁을 통해 이제 핸드비트로 주고 어머니 끝없는 리듬을 연출한다. 이 멜로디를 듣는 사람은 저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제 일곱 번째 불 트랜센드 스트리드 더 옥스 I reach home I am serene the ox too can rest
The dawn has come in blissful repose within my wretched dwelling. I have abandoned the whip and ropes. 그러니까 이제 황소를 타고 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에? 고요하다. 황소도 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새벽이 이제 와서 행복한 휴식에 내 초가집 안에 나는 채찍과 밧줄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채찍과 밧줄이라는 거는 어떤 그 계율이랄지 어떤 그런 게 있죠. 막 이렇게 뭘 금지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지금 다스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찾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을 이제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그 통제하는 채찍과 밧줄이 필요 없다. 보스 불앤 셀프 트랜슨 휩 rope, person, and ox, all measure in no thing. This heaven is so vast, no message can stain it. How may a snow flake exist in a raging fire? Here are the footprints of the ancestors. 채찍, 밧줄, 사람, 그리고서 모두, 이 천국은 너무나 넓고, 어떤 메시지도 그것을 더럽힐 수 없다. 눈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맹렬한 불에 다음은 조상들의 발자국이다. 쭉 앞에 그 선조들도 똑같은 그런 이제 과정을 밟았다니. Reaching the source, too many steps have been taken. Returning to the root and the source, better to have been behind and deep. Dwelling in one's true abode, unconcerned with and without, the river flows tranquility on and the flowers are red. 이제 근원에 도달하기.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쳤다. 수행 단계를 근원과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 장님과 긴머리가 된 것이 낫다. 처음부터. 자신의 진정한 그 재구조하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강은 잔잔하게 흐르고 그리고 꽃은 북다. The return to society. Barefooted and naked of breast. I mingle with the people of the world. My clothes are ragged and dust laden. And I am ever blissful. I use no magic to withstand my life. Now before me, the dead trees become alive. 이제 그 입전수 사회 보기 죄송합니다. 맨발로 벌거벗은 가슴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 내 옷은 너덜너덜하고 먼지가 많고 나는 항상 행복하다. 나는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어떤 마법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내 앞에 죽은 나무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을 다 완성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가서 중생제도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없는 것인데 시부도는 그러니까 이 텐불주는 불교의 선종에서 본성을 찾는 것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이제 그린 선화입니다. 선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이제 참선하는 그 스님들이 보면은 뭐 선화를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마음 닦는 수행의 한 그 방법으로서 이제 그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것을 뭐 본업으로 삼아가지고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본인은 아니고 그 수행하는 선사들이 참선을 하면서 그걸 갖다 자기의 마음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으로서. 선어 수행 단계를 소화 동자에 비유하여 도예한 그림으로 수행 단계를 10단계로 하고 이제 시부도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이제 보명 스님의 이제 시부도와 또 과감의 시부도 등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송나라 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례가 되었고.
조선 시대까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그려졌습니다. 보명 스님 것과 화감 스님. 최근엔 대체로 이제 화감 선사의 것을 많이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부도는 주로 사찰의 법당 그 벽화로 많이 이제 묘사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시부도 대신에 신마도란 게 신마도 말 말을 또 소 대신에 그린 경우도 있고, 또 티베트에서는 코끼리를 묘사한 십상도가 또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말이라든지 뭐 코끼리 그것은 없습니다. 신마도나 십상도는 주로 이제 시무도, 시무도를 이제 많이 그리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보명 스님의 것은 소를 길들인다는 뜻에서 모구도라고도 해요. 모구도. 또 과감의 것은 이제 소를 찾는 것을 열 가지로 모사했다고 해요. 시무도라고도 합니다. 시무도. 소를 찾는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명의 것에서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그림에만 원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있죠. 이론상. 이걸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화감의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단계를 원상 안에 묘사한 점이다. 그러니까, 과감 스님은 이 원상 안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예요. 원상 안에다가. 그리고 보명 스님은 마지막 열 번째 것만 이 원상을, 이론상을 이제 그렸지만은, 과감 스님은 이 원상 안에다가 처음부터 열 가지를 다 그렸다. 뭐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지, 이제. 이 시무도의 대체적인 내용은 처음 선을 닿게 된 동자가 본성이라는 소를 찾기. 그러니까 이 소를 갖다 비유한 거예요, 본성에다가.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도를 깨닫게 되고, 최후에는 선종의 최고 이상향에, 선종의 최고 이상향이라는 이제 깨달음이거든. 성불, 견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감의 시무도를 각각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과감의 시무도가 이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시부도 또는 시무도.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시무는 소를 찾는 동자가 망과 곱비를 들고 산 속을 헤매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뭐 절에 가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처음 발심한 수행자가 선이 무엇이고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찾겠다는 어떤 열의로서 공부에 임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견적이지, 견적. 견적이라는 것은 소 발자국을 발견한 것을 이제 묘사한 것이고, 순수한 열의를 가지고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본성의 자취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된다는 것을 소의 발자국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에 들어가서 또는 뭐 참선하는 분들이 막 처음부터 뭘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견우는 동자가 멀리서 소를 발견하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됩니다. 이는 본성을 찾는 것이, 보는 것이 눈앞에 다다랐음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선을 좀 한 몇 개월 하다 보면 이제 어렴풋이 이제 이게 뭐가 잡히거든.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드구. 소를 얻었다, 이게. 동자가 소를 붙잡아서 막 곱비를 낀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 경지를 선종에서는 이제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견성. 초견성이라고 그러지, 초견성. 마치 땅 속에서 아직 재련되지 않은 금도를 막 찾아낸 것 같은 상태라고 많이 표현해. 실제로 이때의 소는 검은색을 띤 사나운 모습으로 이제 묘사되는데, 아직 삼독이 물들어 있는 거친 본성이라는 뜻에서 검은색을 소우 빛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잘못하면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그 했죠? 그럴 때 막 뭐 깨친 것 같거든. 막 그러니까 그때 막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지. 계속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데. 조금 뭔가를 이제 아니까 뭐 아는 체를 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모구는 이제 거친 소를 자연스럽게 놓아두더라도 저절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끔 길들이는 모습으로 이제 묘달. 그러니까 삼독이 그때까지는 아직도 그러니까
약간 견성을 했지만은 안쪽 탐진치 3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보임의 단계로 선에서는 이 모구의 과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까닭을 한번 유순하게 길들이기 전에 달아나버리면 그 소를 다시 찾는데 찾는다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준 것이다. 이때 소는 길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차츰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어 가게 묘사된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기우기가 동자가 소를 타고 구멍없는 피리를 불면서 벌레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뭔가를 힘을 얻었다 할지라도 등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계속 보임을 하면서 밀어붙여야 되거든. 아 이게 난 뭐 도통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빠진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소는 완전한 흰색으로서 특별히 지시를 하지 않아도 동자와 일치가 되어 피하는 세계로 나가겠다. 피안이라는 건 저언덕이죠. 그때의 구멍 없는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가 육안으로 살필 수 없는 본성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상정이 된다. 이제 어느 정도 그 단계가 가면은 이제 좀 지혜가 이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망우존인은 집에 돌아와 보니 애써 찾은 소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결국 소는 마지막 종착지인 심원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방편은 이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뗏목을 타고 피안에 도달했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교종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인우구망. 인우구망은 소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텅 빈 이 원상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상징이라는 것은 나도 잊어버리고 소도 잊어버리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있던 소를 잊었으면 주인인 동자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객분리 이전의 상태를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이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반번 환호는 이제 주객이 텅 빈 원상 속에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으로 이제 묘사되고 산은 산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경지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은 산대로 보이고 물은 물 조그만 번제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법실상 여시실상이란 말이에요. 여시 있는 그대로 여시실상 지혜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입전수수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그건 그림 있죠? 지팡이에 이제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된데 이때 큰 포대는 중생들에게 베풀어 줄 복과 덕을 담은 포대로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중생의 제도에 있음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결국은 참선이라는 것도 이제 열 단계를 이렇게 가지요. 아홉 단계까지 다 거쳐서 완전히 이거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닦아서 지혜를 그 바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중생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입전수수라고 그랬죠? 입전수수. 메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중생 제도. 그러니까 경을 공부하든 뭐 참선을 하든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은 포교하란 얘기예요. 전법. 중생 제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하시고 보드가에서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양원으로 가가지고 전범 법륜을 굴렸거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입전수수예요. 그때부터 불교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6년이고 10년이고 뭐 도 닦는 건 좋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닦아서 좀 알아 뭘 얻었으면은 포교를 해야 된다고. 포교. 전법 포교. 지금 우리나라가 불교 신자가 줄어들고 출가자가 줄어들고 불교의 교세가 자꾸 위축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스님들이나 제가 법사들이나 포교사나 어느 정도
공부해서 도를 이뤘으면은 포교 일선에 나서야 되거든. 어? 이 시부도에서 말한 것처럼 입전수수의 길로 이제 들어서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무도, 시부도라는 거는 계속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다시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냥 은둔해버려요, 은둔. 어디가 숨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은 이것을 이제 포교하고 전법하고 사회에 어떤 실천적인 그런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시부도를 한번 조금 영어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에게도 이제 그때 서양인들에게 이제 강의할 때는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죠. 시부도, 덴불주. 지금 서양 사람들은 그걸 다 읽어요, 영어로 된 걸. 그렇지만 이제 확실하게 그 의미를 잘 지금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의 중요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강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시부도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